도와 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섭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란 길도자로 도를 닦는다는 것은 길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닦지 못하는 천국의 길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출세의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의 출세의 길을 가며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 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옛날에 경상도에서 서울로 오는 길은 아주 좁고 꼬불꼬불한 길이자 머리에는 상투를 하고 집신을 신고 어깨에 보따리를 둘러매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이 점점 넓어져서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그 길로 서울을 오려면 한 달씩 걸렸지만 지금은 약 3시간이면 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여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여는 것은 길을 열겠다는 큰 뜻과 창의력과 노력을 아울러 갖춰야만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길을 세상의 길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인간이 이뤄놓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 바로 길입니다. 길이 없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통행을 할 수가 없고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위대한 업적인 문화 문명의 발전은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좋은 길은 인류 문명의 지렛대이며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는 선이 그어 있지 않지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바다에는 금이 그어 있지 않지만 뱃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또한 무서운 충격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길이 열리는 곳에는 문화 문명이 함께 열리게 되고 지리적으로 얻어지는 수만 가지 조건들이 생기며 길이 열리기 전보다 행복하고 살기 편한 생활을 열어주게 됩니다. 협동과 사랑의 길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싸움과 다툼이 있는 길에는 불행과 초조와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은 있으되 갈 수 없는 막힌 길이 있지만 그 막힌 길이 열리게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있으되 갈 수가 없는 막힌 길입니다. 막힌 길은 휴전선이요 열리는 길은 통일의 길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했던 신앙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내게 계심이로다 라고 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과연 좁은 길이 좋은 길일까요?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기록된 말씀과 같이 구속함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대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로의 길을 가는 자들은 길표와 표목을 만날 수 있지만 좁은 길을 가는 자는
길표와 표목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또한 대로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큰 길에는 뱀과 독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나왔다 할지라도 큰 트럭이 지나갈 때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길, 큰 도로, 이것이 군자가 가는 길이요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좁은 길로 다니는 자는 간첩이나 도둑 혹은 쫓겨다니는 자들이며 이들은 캄캄한 날, 어두운 날, 빛이 없는 날 다닙니다. 하늘의 빛의 사자들은 넓은 길, 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길이 큰 길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길입니다. 반대로 요즘 자네 사업 어떤가? 그 사람 앞길이 꽉 막혔다 라고 한다면 사업이 형통하게 일어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을 비유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입니다. 길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야 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생기가 솟아나고 믿음이 솟아나며 알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곳이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길에는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길, 확실한 길을 가는 사람은 길표, 즉 이정표와 표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구원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전여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니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 길표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길표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에 좌측으로 가면 대전, 또 조금 오니 좌측으로 가면 광주, 바로 가면 서울이라고 쓰여있는 길표를 보게 되면 서울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길표만 볼 줄 알면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천국의 길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서울 간다고 열심히 가지만 부산 방향으로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 여기 와서 보니까 확신한 신앙의 길표가 있구나.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는 길표를 발견했을 때는 이 길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표목을 만들고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데 서울 50km란 표목을 보고 간다면 이후에 서울 30km란 표목을 발견해야 하는데 서울 70km란 표목을 발견했다면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이럴 땐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밀양이라는 지방에 도달했다면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찾아갈 생각을 않고 여태까지 왔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냥 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려서 바꿔 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데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가, 천국 중간쯤 왔는지, 다 와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표목이 없는 자로 지금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입니다. 넓은 대로는 만인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확실한 대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시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길을 닦아 놓으면 예수님이 가시기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옛날 저희 마을에 조그마한 포장한 된 도로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쪽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장비차들이 와서 하루 사이에 자동차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길을 정비해 놓았습니다. 높은 사람이 온다는 말 한마디에 길이 닦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시는데 길 닦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마치 돋는 해가 점점 어둠을 살라먹고 밝음으로 온 세상을 비치는 것과 같은 밝은 길을 세례 요한이 열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생각이 납니다. 고속도로를 만들 때 보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여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일을 세례 요한이 행하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라고 하며 당신이 진짜요 가짜요 라는 어리석은 질문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을 보았던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하지 못하고 길을 예비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도리어 대적자의 입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알아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한 할아버지가 가방 하나 들고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죽는 즉시 천당 가는지, 3일 후에 천당 가는지, 예수 재림 때 천당 가는지, 천년 후에 하나님 심판 때 천당 가는지, 어떤 천국을 가는지 물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답변할 목회자가 없으며 그것을 정리해 놓은 교리가 없고 신학적인 이론이 없습니다. 그것은 길이 잘 닦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꾸불꾸불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천국 가는 대로의 길을 함께 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악당들에게 붙들려 가서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니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지만 이제부터는 따라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여 저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였을 때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데 걱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이 많은 성도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성구의 근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벌써 너희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처소는 천국입니다.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곧 준비하러 간다는 말입니다. 준비하러 간다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 이전에 천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입니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이 말씀은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천국이 예비되지 않으면 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신 것은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처녀 총각이 결혼한 후 신랑이 신부에게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 좋은 집도 마련하고 나면 당신 데리러 다시 와서 행복하게 살자 라고 했는데 신랑이 오지 않았다면 돈도 못 벌고 집도 못 샀다는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천국은 예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니까 공중 하늘에 처소가 예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은 출발했던 곳까지 오는 것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다시 온다는 것은 교회 안까지 들어와야 다시 오는 것이지 교회 문 앞까지 온 것은 다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땅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땅까지 오셔야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출발하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시다가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공중재림은 잘못된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공중재림은 참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신 곳은 땅입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한 그 장소가 예비된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공중의 장소가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은 이런 일을 이룰 사람은 나요. 즉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천국이 예비되지 않은 것이며 천국이 예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전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모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예비되지 않은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으며 언제 천국에 들어갈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같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천당 사기꾼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뺄 수 없으며 더할 수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빼는 자, 더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참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영생하도록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접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